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그 중국 내에서의 판호 발급, 게임 관련된 판호 발급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적극적인 판호 발급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근거는 마이너스로 떨어진 중국 국내 게임 시장 성장률입니다. 작년 중국 게임 시장 규모가 2,66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2년도 양회에서는 굉장히 좀 규제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졌지만 23년 양회에서는 중국 게임 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양질의 컨텐츠 공급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시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18년 이후에 판호 발급 감소를 통해서 연 20%를 상회하던 게임 시장 성장률을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양회에서는 적극 판호 발급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의 메인 장르인 MMORPG가 있는데 중국 내에서의 흥행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중국도 과거 2015년, 18년도 수준에서는 MMORPG가 매출 비중 40% 이상을 차지했던 주요 장르였지만 현재는 비인기 장르로 추락했습니다. 올해 1,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MMORPG 장르 매출 비중은 7%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내사가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장르는 중국에서 강력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수집형 RPG라든지 SLG, 그다음에 FPS 장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인지도를 쌓은 국내 웹툰이나 웹소설 IP 기반의 서브컬처 수집형 RPG 게임의 흥행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FPS는 PS에서 크로스파이어, 모바일은 배틀그라운드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루트 슈터와 같은 신규 장르에서는 타 게임사도 공략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국 게임 시장 개방 기조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MMORPG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수집형 RPG라든지 SLG, FPS 관련된 분야에서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조금은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외자 판호 이벤트가 발생한 게임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련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의 서브컬처 수집형 RPG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의 외자 판호 발급에 성공을 했고요. 서브컬처 퍼블리싱 명가인 요스타의 자회사 상하이 로밍스타에서 현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블루 아카이브의 메인 타겟 지역인 일본도 요스타에서 퍼블리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올해 매출액은 2,740억에 영업이익은 860억 원, 작년 대비 450% 이상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서브컬처 게임의 블루 아카이브가 MMORPG 게임에 비해서 높은 중국의 흥행 가능성을 보유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작년 기준 중국 내에서 서브컬처 게임 매출 비중이 10% 수준까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흥행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내 강세인 서브컬처, 그다음에 FPS 이 장르에 관련된 강점을 가진 넥슨 게임즈가 상당히 지금은 개발력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것이 신작 세종, 그러니까 올해 예정이 돼 있는 신작 세종의 모멘텀과 중국 지역의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추가적인 판호 획득에 관련된 모멘텀까지도 열려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는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신작 세종의 모멘텀과 중국 내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